여러분,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대회 하루 전날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대회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셔서 제가 부상을 당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상에 관한 그 영상은 제가 따로 뭔가 제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모아두고 있고, 그리고 사실 부상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 나은 것 같은데 사실 내일 대회장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 주에 무겁게 트레이닝하는 날이 없어서 몸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무거운 무게가 가봐야 사실 그건 몸이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아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내일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부상 관련된 사항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회 전날이에요. 근데 제가 제 그 게임 플랜, 그러니까 제 대회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74kg로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계속 체중이 78에서 7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뭔가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체중이 한 80, 8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체중을 뺄 자신이 있었어요. 그 어차피 물이 찬 거라는 걸 알아서, 그리고 어차피 수분 조절을 하면 되는 걸 알아서 74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수분 조절을 한다고 괜히 뭔가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제 회복에 약간 무리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분 조절은 포기를 하고 그냥 83으로 뛰기를 했어요. 아마 내일 계측을 할 건데 계측을 하면 80에서 81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수분 조절하는 법, 체중 맞추는 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를 못 보여드린다는 거에서 되게 유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제가 부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극복한 결과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링크 하단에 보면 그 뭐 제 개인 상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제가 협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나음케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을 파는 곳인데, 마침 제가 부상을 당했을 때 연락이 와서 협찬을 받게 됐는데, 사실 협찬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나음케어라는 회사에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무조건 20%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 할인된 금액이 인터넷 어떤 최저가보다도 싸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데 진짜 유튜버들한테만 20% 할인 혜택을 준다니까. 전 사실 그것 때문에 계약을 했고요.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라도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가면 뭐 트리거 포인트가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협찬을 했고요. 그리고 트라텍에서 나오는 각종 리커버리 툴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하빈저에서 나오는 뭐 스트랩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고 인터넷 최저가는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제가 몇 개 비교해 봤는데 거의 조금 확실히 저렴하긴 해요. 조금 단돈 1-2천원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 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트라텍 밑에 제일 아마 처음 나오는 게 마사지건일 텐데, 그게 원래 정가가 35만원인가 나왔는데 제 구독자들은 29만 7천원인가 살 수 있고, 아마 제가 크리스마스 전주쯤에 해서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25만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 이벤트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아마 그건 다음에 공지를 따로 할 텐데, 혹시 이걸 구매하실 분들은 미리 조금 알고 계시고 그때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다시 대회 얘기로 돌아가서, 몸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0% 정도로 나온 것 같고, 대회장 가서 몸 풀어보고 무게를 들어봐야 사실 알 것 같아요. 제가 90%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뭔가 생기는 구석이 있겠죠. 지금 사실 약간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짝 뭔가 결리는 느낌이고 뭔가 불편해요. 그냥 엄청 불안한 느낌? 불편한 느낌? 그래서 내일 과연 이제 제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무거운 무게를 들 것인가는 내일 판단할 것 같고, 일단은 제 계획은, 제 목표는 제가 이제 공식적인 3대 기록이 IPF 대회에서 600kg고, 그 다음에 비공식 이제 기록이 620이고, 제가 이미 이번 트레이닝 때 한 그 기록이 620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620을 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제 이제 게임 플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쿼트는 목표가 한 240 정도가 돼요. 정확히는 242.5kg인데 일단 첫 번째 시도를 225로 할지 230으로 할지는 약간 시합장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조금 별로다 싶으면 225로 가서 2차 시기를 한 235, 그 다음 3차 시기를 240까지 갈 것 같고, 만약에 몸이 좋으면 뭐 230으로 들어가서 240을 바로 2차 시기에 넣고 뭐 245를 3차 시기로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마 140이 첫 번째 시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40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150으로 뛸지 145로 뛸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40이 가볍다고 느껴지면 150으로 간 다음에 152.5가 최종적인 목표고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 230이 첫 번째 시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40, 뭐 245를 가든지 250을 가든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을 한 640에서 650으로 맞추는 게 이번 대회의 목표고요. 650이라는 숫자를 조금 간절히 바라긴 해요. 제가 많이 노력했고 체급도 올려서 나가고 허리 부상만 안 당했으면 650을 진짜 목숨 걸고 노렸을 텐데, 사실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 딱히 걱정될 건 없고요. 사실 지금 딱히 뭐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어차피 체중이 안 넘어서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수분 조절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뭐 이 영상이, 근데 이제 혹시나 보통 이제 파워리프팅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보통 이제 파워리프팅 대회의 전주, 그러니까 대회의 그 마지막 주는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74를 뛰는 사람들은 위로 한 5kg까지 정도를 보통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78에서 79 정도를 유지한 채로 74를 나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엘리트 선수들은 거의 한 10kg 이상 몸무게를 보유하다가 10kg를 날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날릴 자신도 없고, 사실 83, 84까지 제가 체중을 태어나서 올려본 적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제 78에서 79인 상태로 경기를 뛰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대회 한 5일 전부터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면서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조절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이 수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약간 줄이고, 그 다음 소금은 처음에 많이 먹다가 나중에 빼서 이제 물 한 번에 배출하는 거고, 물은 계속 많이 먹다가 대회 전 한 16시간 전부터 단수를 딱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몸에서 계속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한 3-4kg 정도가 날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도 체중을 못 맞추신 분들은 보통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물을 빼서 맞추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분 조절을 하다가 컨디션을 망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 조절은 한 5일 전부터 들어가서 진짜 제 몸에서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수분을 조절하는 거지, 진짜 사우나에 가서 한두 시간 앉아 있으면서 수분 조절을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컨디션을 망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사우나에서 솔직히 30분만 있어도 사람이 거의 탈진할 정도로 힘이 빠지는데, 2시간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방법 옳지 않고, 수분 조절은 뭐 5일 전부터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수분 조절에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저도 유튜브 보고 배운 거고, 뭐 어쨌든 배우시면 되고요. 뭐 원하신다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은 맞추는 거고, 보통 이제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은 마지막 주는 거의 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컨디션 조절 위주로 거의 무게를 한 50% 60% 정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거고, 그리고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운동을 쉬었어요. 아예 운동을 쉬고 오늘은 가서 몸 풀고 딱 빈봉에 한 원판 한 장 정도, 원판 한 장 정도만 꽂고 가볍게 웜업 한 다음에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 준비가 마무리되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회는 2시간 전 개측이에요. 그러니까 대회 2시간 전 개측이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가 이제 수분 조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분 조절을 했다가 개측 위에 딱 개측을 하자마자 바로 물이랑 온갖 에너지를 섭취하기 시작해야 돼요. 2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건데, 내일 저는 이제 1시에 개측을 할 거고, 1시에 개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음식 섭취를 하기 시작할 건데, 물론 저는 아침도 먹을 거고 중간에 간식도 먹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흔히 대회장에서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요,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매크로라는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크로에만 맞으면 뭐 음식은 다 똑같은 거야, 탄수화물은 다 똑같은 탄수화물이야 라고 하면서 막 편의점 음식도 먹고 패스트푸드도 드시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매크로라는 그 개념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음식이 몸에서 받아들여지고 소화되는 과정은 음식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장에 가서 뭐 자기가 음식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게 되면 분명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은 내가 그 에너지원을 잘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대회는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다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가서 아무거나 먹고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디테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밥을 먹고 가는 편이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밥을 싸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먹을 거는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정심을 싸갈지 먹고 갈지는 내일 돼봐야 알 것 같은데 내일 체중을 재보고 여유가 있으면 많이 먹고 갈 거고 여유가 없으면 들고 가서 개체하고 먹을 거고 그리고 저는 내일 바나나 한 봉을 가져갈 거고 저는 보통 이제 단당류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뭐 사탕이나 뭐 많이 드시는데 저는 사실 원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바나나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바나나를 들고 가서 아마 한 종목당 바나나 하나 정도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트 전에 하나 먹고 벤치 전에 하나 먹고 데드 전에 하나 먹고 이렇게 한 세 개 정도를 먹을 거고 그리고 내일은 아마 카페인 섭취를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많이 하는 날일 거예요. 근데 카페인 섭취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몰아서 때리는 게 아니고 카페인 섭취는 잘 나눠서 먹어야 돼요. 이것도 정말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당 한 200g 정도를 먼저 로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스쿼트 할 때 200g 먼저 먹어주고 데드 할 때 벤치 할 때 200g 그 다음에 데드 전에 200g 근데 만약에 데드 때 이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럼 갑자기 한 400mg도 먹어보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영양 섭취와 뭐 카페인 섭취 이런 걸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대회를 많이 나가보는 것도 좋고 여러 사람들의 대회의 그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거기서 얻고 그 중에서 자기 접목해볼 것을 찾아서 접목해보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 사실 헬스장에서 막 헬스장에서 내는 기록이 사실 무의미한 게 헬스장은 자기가 정말 최고 컨디션일 때 기록을 재는 거고요. 이 시합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준비해서 그 컨디션까지 준비해서 기록을 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컨디션을 그날에 잘 조절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런 그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는 3대 600이고 어떤 사람은 원래는 3대 580인데 내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그날 3대 590을 들었고 그 사람이 600을 들면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내일 게임 플랜은 이렇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쯤에는 제가 시합을 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트레인트루라는 채널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채널에서 생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심심하신 분들은 보면 되고 제가 최대한 경기 결과랑 경기의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저는 내일 제가 준비한 거에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절대 많은 욕심을 내진 않을 거고요. 많이 무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제가 준비한 것만큼만 하고 잘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